자, 시작합니다. 드래곤볼 RPG 이어서 가야죠. 아, 고전 명작 드래곤볼 시리즈의 강습에 쌓여있는 격신의 풀이다 초사이언 전설을 리메이크한 게임이고요. 한글판 0.63 버전, 일본판은 0.84 버전. 이건 일본판이고요. 한글판도 제 채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자. 오늘은 아침 10시에 방송 켜고 밤 10시에 또 켰기 때문에 약간 텐션이 높네요. 저번 시간에 삐꼴로 수련하라고 왔었죠. 얘도 수련을 해놔야 되거든요. 활약하려면은 내일이랑 합시하고 쪽도 못 쓰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수련시키겠습니다. 그것보다 뒤로 못 가니? 너는 뭐야? 개뜬금없네. 야, 가자. 수련하는 거네. 갑시다. 아, 이것도 중력 수련이네요. 잠깐만요. 트위치 시청자 수가 안 뜹니다. 자, 볼까 어디? 학기가 10이 되면은 휴가 경험치를 준다. 뭐 그런 내용인데 10개월에서 5에서 이제 10이 된 상태로 10에 가까운 상태로 이기면은 추가 경험치를 주는 거고 지면은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Z카드가 들어간 상태로 이기면은 Z카드 이제 숫자 8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그 상태로 이기면은 또 이제 3배의 경험치를 받고요. 3배라기보다는 2배인가? 어쨌든 많이 받아요. 자, 두 번째가 낼지 정하라는데 일단 상대는 카드가 하나기 때문에 안 내면은 아니야 3개까지 쓰면 쓰고 이기면은 추가 점을 주거든요. 2를 내고 3개까지 받아봐. 그렇지! 22,750. 요금보다 많이 주는데 100배보다? 15레벨 얘는 수련 자체를 많이 못하니까 3장에 나왔고요. 아, 8카드가 있으면은 좀 한 번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의미 없는 걸 내가 어쩌겠습니까. 26,000. 야, 엄청나게 주네요. 나 그만하고 빠꾸 하고 싶은데. 나 무조건 3개로 이기겠습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참고로 5반이 이제 19레벨입니다 1 나오겠지. 아, 됐어. 이 카드에 맥스 카드. 그렇지! 세 번째 카드 안 내고요. 맥스로 이기면 47,000점. 20레벨 한 번 남았다. 아, 이거 그냥 이겨야 돼. 세 개 받아. 35,000.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로 만족해 주겠어. 잠깐만요. 너무 실수한 것 같은데? 아, 씨, 이거 뭐야? 아, 잠깐만요. 이게 뭐야? 피가 이렇게 묻어있어 여기에. 내 피야? 어, 미쳤네? 뭐 잔뜩 묻어있어. 뭐야? 어우씨, 다 쪄. 어우, 얘 뿌려. 아이고. 됐고요. 피콜로는 경험치 많이 받은 만큼 한 번에 끝났네요. 피콜로 경험치를 더 받았어, 100배보다. 뭐, 좋게 이겼으니까. 아우, 자. 저번에 일로 와서 드래곤볼 찾고 갔었죠. 맵을 좀 살펴보죠. 아직까지도 베지터를 코빼기도 못 봤어요. 드디어 최장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곳에 바위가 사라졌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레벨은 19. 아, 경험치 더럽게 많이 남았다. 웃자냐. 나 피콜로 좀 열심히 녹아다닐 걸 그랬나? 이 게임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글판이랑 다르게.
열심히 해야 돼요. 싸움도 좀 하면서 가자. 골라도 이렇게 골랐냐? 당황스럽네. 강한 기술 다 그냥 써. 때려박아. 자. 왜 찝찝하지? 이렇게 확산 에너지파 같은 거 쓰면서 제압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게 공격력, 위에 있는 점이 공격력, 중간에 한자가 이제 문파. 문파에 따라서 다 필살기를 쓸 수 있는 카드가 다르죠. 문파가 안 맞으면 그냥 평타를 때립니다. 마지막 게 방어력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숫자에도 숫자가 이제 마지막 게 방어력이랑 속도에 해당을 합니다. 속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속도라고 들었는데 다른 것 같아. 퀴가 겸실 많이 주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퀴를 좀 잡아주죠. 제거해. 조기원참이야. 이렇게 합체 기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기 문파에 맞는 걸로 카드를 하면요. 근데 모든 캐릭터가 문파가 필살기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쓰면은 필살기가 안 나가면 합체 기술이. 합체 기술만큼은 이제 자신의 문파에 맞춰서 써야 돼요. 이제 공격력이랑 방어력 카드에 제한도 있습니다. 이걸 넘겨야지 쓸 수가 있는 굉장히 귀찮은 기능이죠. 하지만 강력하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네요. 1290. 약간 4만 줬죠? 20피해서 카드 중간에 마지막 건 제대로 못 맞췄는데도 한 35,000 줬고. 고생길 헌해. 어쩔 거야 나 이제. 열심히 해야지. 뭘 어쩌긴 뭘 어째. 열심히 해야죠. 아, 카드 수준 좀 봐라. 수류단 사방. 확산 에너지파. 야, 이게 크리링이 어떻게 이렇게 활약을 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50 피콜로 베지터 빠진 찌끄레기 조합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크리링 따위가 활약을 하냐.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외계인 두 명이잖아? 오반이랑 천진반? 삼눈족의 후예. 잠깐 공식 피셜로 외계인이라는. 되게 좀 미묘하긴 하겠다. 반다이 측에서 인간으로 분류해놨는데 이제 작가 피셜 외계인이라 그러니까 많이 꼬이긴 한다. 작가 말이 맞는다 그래도 작가가 검소한 설정집도 약간 이상한 게 많고 약간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드래곤볼 진짜 완전 빠져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나겠어. 낭아 풍풍건. 낭아 상타지는 못 쓸 것 같은데? 풍풍건은 회수가 된 것 같은데. 1340 몇이 먹어줍니다. 너무 낮아 인간들이. 인간들 전투력이 너무 낮아. 오바는 내가 약간 이제 아이템을 써서 올린 거거든요. 수련이랑 다른 놈들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다시 해볼까? 어디서 거북 그거 거북 등껍질에서 거북이 등껍질에서 여기 있네. 이거 사용하면은 경험치 축적된 거를 2만이나 있네요. 넣을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에 진반이 넣어줄까? 진반이가 딜이 세거든요. 평타 딜 센 놈 넣자. 똑같네 인간들은. 차오지만 미개하죠.
방어력이 이제 공방이 크리링이 제일 높네. 크리링이랑 현진반이 대신 아 공방 속도 아 똑같네. 야 크리링 선방하는데 체력이 약간 더 높죠. 현진반이 약간 더 세네요. 역시 삼눈족이야. 외계인한테 몰빵하자. 1.0이네 넣어도 그렇지. 우리 진반이 내가 좋아하는 진반이 넣어주고요. 열심히 올리자. 여태까지 먹은 경험치가 저번에 정산할 때 4만 3천이었나? 2만 9천이면 엄청나게 주긴 한다. 야 맥스카드를 주네. 어차피 최고장로한테 가서 싸울 일이 없거든요. 최고장로랑 싸울 일도 아니고 가겠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설마 뭐 어떻게 시키겠어. 다양한 카드들이 있는데 이제 다 사용이 되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야겠죠? 하나도 안 나오네요. 최고장로 근처라고 카드 모아놨더니. 가자! 내일이 나옵니다. 내일이 합류하니? 그리고 최고장로. 야 얼굴이 되게 심란해 보이죠? 본편이랑 다르게 약간 여유가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이구 저런 쯧쯧 이런 소리가 나오는 관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다. 이 노가다 어떻게 하냐. 천이면 많이 주는 거 엄청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20마리 잡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 알았어. 자 띠링 한번 해주고요. 베지터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합류를 하겠죠. 자봉을 제가 아직 못 만났거든요. 역시 제가 알기로 베지터 전투력이 이제 기운 특전대랑 만났을 때 3만을 훨씬 넘다 그랬는데 정확히 얼마가 넘지 모르겠는데 4만은 안 되겠죠.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일이 4만 2천인데 내일이 더 세지 않을까? 자, 한번 해보죠. 카드로 5턴간 경험치가 올라가는 브리프 박사 카드를 써주고요. 스카우터로 측정을 해줍니다. 체력을 측정해요. 1800 그리고 4 방어력 4카드 방어력 4카드면은 처음에 몰빵 놓기 약간 애매하긴 하거든요. 솔직히 카드가 이번에 너무 잘 잡혀놨기 때문에 4,5 4,4,5죠 야 좀 세다. 제압해야겠는데? 다시 꺾어내자. 야, 베지타 합류했네? 아 레벨 19에 오바리랑 똑같네. 야 베지타 베지타는 폭발파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썼죠 지금. 그리고 우리 확산 에너지파도 쓰고요. 이렇게 되니까 약간 붕 뜨는데 얘네들. 너는 이제 에너지파로 뒤에 놈 제 앞에 너도 이제 사신권 써주고요. 얘는 이제 턴마다 만화가 약간씩 찹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써주는 게 낫겠죠. 너한테 쓰긴 좀 아깝다. 너 같은 찌끄레기가 쓰긴. 자봉 얘는 이제 자폭을 하면은 죽진 않고 상대가 한 턴 멈춰요.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버프 걸 것도 없겠지? 자봉 2연전 할 거 아니야? 야 데미지가 저렇다고? 아니씨 베지터인데 그래도 자봉이 그렇게 안 세네요. 강해. 피해주고 확산. 야, 확산이랑 폭발파랑 비슷하게 들어가겠는데 전혀 폭발파 모션이 아니지만 베지터가 쓴 기술은 폭발파입니다. 한국판에서 그렇게 써있었어요. 사신권 잡냐? 아 좋아 깔끔해. 에이, 그건 조금 아니다. 야 야 무찬 괜찮거든요. 방어력은 낮지만 체력이 많기 때문에. 아 왜 그래 차오즈한테 에너지탄 맞춰줍니다. 오자로 혹시 될 수 있나? 못 되겠지? 될 수 있어도 지금 의미가 없다. 야 카드가 살짝 애매하죠? 너무 애매한데? 에너지파 쓰고 너는 그냥 평타 때려. 평타 때려야겠다. 야 아니 이렇게 되면은 얘네를 위주로 써야지.
아 너무 애매하다 너무 애매하다. 일단은 베지터 베지터 이제 뭐 갤릭 보겠죠 뭐. 너는 한식권 쏴. 묶는 거 쓰고 나머지 평타 야무치가 이제 사용을 하면은 공격력 방어력이 1씩 올라갑니다. 한글판에서 없던 스킬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제가 일본을 몰라서 스킬을 적용 안 시켜놨는데 알아서 쓰더라고요. 뭔지 서로 알아가는 재미 좋죠? 1-1 카드를 쓰네요. 미개하게 마강포 방어력 1에다가 박아줍니다. 카드가 모이면 이제 S콤보 쓸 수가 있는데 카드가 나오는 건 순전하게 운빨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1-1 답 2-2야? 미쳤네 쟤. 운 왜 저렇게 없냐. 어 나왔다. 이거는 바로 이제 마강포를 마강포란다. 마강포는 아마 오반이 기술이 되고 이제 조기원참이라는 합체 기술을 쓸 수가 있죠. 항상 피콜로랑 오공 위주로 합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서지만 아직 못 찾거든요. 다른 애들은 찌꺼기예요 그냥. 너무 약해. 야 너 맥스 카드 되네? 이거 써 그럼. 가끔 저렇게 맥스가 되는데 기준을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그냥 랜덤인가? 합체 기술은 데미지가 굉장히 전륜하기 때문에 배워두면 좋아. 일정 횟수 이상 써야지 풀리기 때문에 커맨드를 알아도 못 씁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 갤릭포 마늘포로 세게 박아주고요. 차우저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냐? 야, 죽겠다 죽겠어. 자 당연히 방어력 맥스인 오바니가 맞아주네요. 아 맞아주네요가 아니라 폭발파야? 졸라 치사하네 진짜. 죽겠는데? 아 죽었네. 야, 죽으면 그 없이 못 먹습니다. 살려야 돼요. 미개한 녀석. 여기는 선두가 하나 있지. 그렇지. 표정 싹 바뀌었죠?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 너는 마카드 쓰고 이 카드가 지금 안 바뀌었죠? 그냥 쏴주고요. 합체기 썼는데도 약간 마나가 남았네요. 저 82, 저 맥스 카드는 우리 사신권 기용포를 박아주겠습니다. 굉장한 에이스 공격이기 때문에 쓰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가성비 좋은 베지터로 쏴주고요. 기원잠 쏴주고요. 펑터 때려주고요. 방어력 3이다. 야, 이 카드 잘 잡힌다, 오늘. 가. 센데? 아, 변신하면 얼마나 세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세다. 부하들이 있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 첫 턴에 가장 셀 때 데미지 좀 받아주는 거 그 정도밖에 없고 역시 기원잠 초능력으로 데미지 1자리를 마크해주고요. 야 이제 그만 쏴라. 야 1카냐 또? 아씨 아껴. 2연전 할 거 아니야? 일단 세게 잡아줍니다. 설령 기력 0짜리 기술을 써도 평타보단 세요. 맥스 조기탄 예스. 야 버틸 수 있지? 아 시계 들어오네. 30. 어 되게 약해 방어력. 아니 카드가 안 좋구나. 계속 안 좋네 쟤는. 비접한 녀석. 아, 스멜. 그럼 죽어라, 그만 버티고. 야, 귀찮아 죽겠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냐? 이해가 안 되네. 수류탄 던져. 맥스 마센거. 이카에. 야, 왜 이렇게 쎄? 잡았죠? 7500 먹어줍니다. 수련하는 것만 못하네요. 크리딩은 뭔지를 지었길래 레벨업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전투력이 약간 허접한 애들이 레벨업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진발인 내가 딱 특혜를 줬고.
진판이 레벨이 베지터랑 맞먹어. 줬어. 변신했죠? 개못생김. 개인적으로 도돌이야보다 못생긴 것 같아. 변신하기 싫을만하다 솔직히 말해서. 나 같아도 싫겠다 야. 오카로 해야죠? 아 다섯 장 있는 카드. 자,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전 공격 체력은 2500 사상 최강이네요. 네퍼가 2300이었죠 네퍼보다 높아요. 너무 세게 잡는 거 아니냐? 나 여기서 이제 버프 카드 쓸 겁니다. 게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개왕으로 공격력을 업해주고요. 에이스 2를 업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방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써야 되니까. 아 미아 나약한 방어력 낮고 체력 낮은 차우지한테 써줍니다. 이러면은 크리링이 맞겠지?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아 카드 애매한 것 봐. 가야 된다 이렇게.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차우즈로 묶고 베지터로 쏘고. 방어력이 중요한데 방어력이 높으면은 딜이 안 박히기 때문에 심각하거든요. 3방어력이 저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높진 않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건 베지터다. 걔는 격이 달랐다 야. 그 베지터가 우리 편인데 더럽게 약하죠? 적했을 때 분명 체력이 2000이었는데 태화했어. 아 이렇게 카드가 안 맞으면 내가 딱히 할 게 없죠. 이게 연전이 돼버려도 콤보 이게 합체 기술을 한 번만 쓸 수 있는데 연전이 되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연전이고 나발이고 그냥 못 쓰게 됐네요. 큰일 났네요. 어떻게 50 카드만 이렇게 다 줬냐. 맥스 방어력이야. 맥스 방어력 상대로 28 들어가면 나쁘지 않지. 평타 너무 핵노답이다 야. 너무 노답이다 진짜. 야 23? 아 근데 천진발을 노리네. 레벨이 높은 앤드에는 막 가자 이거지. 진반 옆에 마나 한꺼번에 다 채워주는 그런 녀석 없나? 드럽게 드럽게 안 찼네 진짜. 부르마 엄마로. 아 당연히 얘 채워야겠지. 53 56 아 얘 해야 되네. 그래 해 까짓 거 해. 뚫릴 게 뭐 있어. 지금은 안 된다 야.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차오즈 주자. 묶어야 되니까 일단 묶는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아 이건 사신권 써야 돼. 횟수도 안 찼으니까. 아직 할 날이 멀기 때문에 열심히 때려줘야 돼요. 야 이제 카드 막 쓰죠. 지금까지 못 썼던 카드 막 갖다 붙는데. 아 야 베지터가 맞아주고요. 근데 오바니가 재능 면에서는 베지터를 넘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베지터가 훨씬 세네요 데미지가. 역시 왕자님이야. 하급전사의 아이보다는 재능이 있구만. 야 맥스라고? 아 잠깐만 이거는 써야 된다. 아 이거 솔직히 푸알 써야 된다. 예, 쏟아붓고. 애매하다니. 어차피 얘는 해놨으니까. 마생고 베지터가 또 안 나왔어 얘 기술? 아이씨 3칸 써버릴까 그냥? 아 쓰자. 방어력 제일 낮은 거 니가 써 그냥. 에너지파 써야죠? 아니야 이거는 참아야 돼. 아 그냥 참어 가 때려 방 높죠 지금. 아 막 잡았다 이제 카드. 너무 세게 잡은 거 아니야? 생고 84 이제 500이에요 이제 500.
버티기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500. 막막하다 막막해. 막막해 막막해. 브리프 박사는 5전투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이번 턴에도 유지가 돼있죠. 얘 150이라고? 지금 체력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베지타가 150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180막 그렇게 넣었어요. 체력이 훨씬 낮았을 때부터. 악마 같은 녀석. 야, 덴데가 풀회복이구나. 카린이 이제 HP랑 뭐 저런 걸 이것저것 올려줍니다. 착한 녀석이죠? 얘도 해줘. 잘했어. 올려줄 애 없니? 아, 역시 믿을 사람은 별로 없어. 아껴두죠. 이제 한번 합체기술 쓸 수 있으니까. 아, 우선은 아, 저렇게 나온다고 카드? 아, 그래, 써. 써야 돼. 희망이야, 제가. 너무 애매하게 나왔지, 이거. 일단은 차우즈가 쓰는 건 일단 걸러. 아, 합체기술 쓸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인데 저거 의잘 거야. 맥스 파워로 막 때려줍니다. 아, 6이 12에서 200만 들어가도 120종 들어갈 것 같은데 200만 들어가도 넣을 수 있어. 그치, 오바니가 있는데. 에이, 걘 아니죠. 아, 그렇지. 그렇지. 나쁘지 않은데? 맥스 카드로 3방에다가 갤릭보 93. 역시 베지터야. 가차 없잖아? 아, 이거는 카드 써야 된다, 인간적으로. 이건 써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마왕 카드와 한 번 더. 잘했어. 치치 금발 말고 일반 치치가 있는데 그 녀석이 좀 안 보이네요. 없네. 다 썼나 보네요. 너 막 썼나 봐. 합체 기술 조기 연참 꽂아줍니다. 그리고 맥스 파워로 갤릭포. 차우즈가 비는 게 좀 흡니다. 야, 얘 카드빨 받았네. 됐어. 83. 아, 잘 피했어. 저걸 피해주는 게 액땜한걸 수도 있어. 해피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끔 센거 피하면 짜증나거든요? 확 올라오거든요? 다행히도 발차기를 피했기 때문에 이거 피하면 미치는데 조기탄 섞여서 안 피해질 겁니다, 아마도. 그렇지! 거의 반피 가겠는데. 아이, 베지터는 받아줄 수 있어. 아이, 베지터는 받아줘. 왕자님이잖아? 한 더 먹여야겠다, 이거 살라면은. 에이, 카린 그렇게 말하는데 다 먹었어, 이렇게? 야, 이씨, 막막한데? 야, 맥스라고? 잠깐만, 이거 되니? 이거 해도 맥스까지는 안 되네. 너무 애매하게 나왔어, 카드가. 이거 좀 아니야. 에너지파를 쓸 거긴 한데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베지터 알지? 그렇지. 제일 방어력 낮은 거 무조건 베지터로. 베지터가 체력이 많기 때문에 회복량이 이게 퍼센트다 보니까 잘 차거든요. 방어력도 높을 거예요, 아마도. 왕자님인데. 풍풍건. 야, 야무치가 자봉한데 풍풍건이라니. 애니메이션에서는 원조 제트에서는 리쿰이랑도 싸우잖아요, 개왕성에서. 생각하면은 또 모르지. 자, 우리 진반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점사 당하면. 가끔 당하기 때문에 올려줍니다. 야, 이렇게 힘들게 잡아야 돼? 그래도 너무 많이 썼어 나. 아, 이거 쓸만하다 솔직히. 에너지파. 아, 기공포 쏴버릴까? 그래, 기공포 쏘자. 기공포 쏴, 기공포. 카드 좋을 때 써야지. 가자!
26 에너지파 52 아 제발 진짜 100만 떠주세요 이 카드예요 제발 아 감사합니다 어 딱 1000 버틸만해 은근히 그렇지 버틸만해 1카로 2방? 관려도 저렇게 걸리냐 2방이 걸리냐 베이타 때려 그나마 잘 버텨 얘가 취소 드럽게 세네요 양심 숨졌죠 어쩔거냐 이거 야, 잠깐 베이타 일단 너밖에 없고 어. 야리코 써야되고 아 나무 보고 써 그냥 아, 됐어 때려 때려 죽으면 운명이야 방 2카 55 아 좋아요 잘 떴죠 야리꼬도 마늘포 114 웬일이야 아 풍풍건 52 야 표정 봐라 개 못생겼다 진짜 야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신용은 아끼고 싶은데 진짜 진심으로 신용만큼은 내가 진짜 진짜 너무 황송해 쓰기가 근데 회복할 게 없어 나 아직 안 죽었죠 한 번도 이번에 죽으면 덴데 예, 신님으로 살리자 그럼 되겠지? 아 근데 덴데가 아 신님 아 덴데로 살려야 되는구나 덴데가 근데 잠깐만 한번 써버릴까 그냥? 아 잠깐 덴데 풀 차는 거야? 뭐야 나 선두가 맥스인데 성두가 한 명 맥스인데 풀 차는 게 없거든요? 아 신용이지 그게 아 그럼 덴데는 대체 역할이 뭐냐 걔는? 애매하다 지금부터 딜 넣자 아 생코 쓰고 어차피 기회도 별로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지금부터 넣어서 게리코 갤릭포 방어력 보고 때립시다 아 일단은 체력이 풀인 크리링 야무차가 총대 외구요 아 그래도 이렇게 해야겠지 가자 사실 딜은 비슷하기 때문에 진반을 믿어 72 마센코 5방인게 좀 크다 딜 잘 들어가는데 방 1인거 노리네요 비열하게 그렇지 440 아 이거 힘든데? 나 무조건 사이어인 카드 있어도 이거 써야돼 이길라면 써야돼 그리고 5반이가 제일 레벨이 높으니까 써주고 당연히 사신권으로 갑니다 아마 사신권이 약간 더 셀 거예요 에너지파 쓰는 것보다 레벨이 좀 있기 때문에 5방 다음 턴쯤에 끝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야 제발 제발 센코! 아 센코 아니지 30 140 갔고요 아직 남았어요 어 잘 들어갔어 어 데뷔 잘 들어갔어 사신권 야 방 1에다가 50만 까봐 아 미개한 녀석 겸실 준 값어치가 없어 힘내 베지터 니가 희망이야 에너지 팔았어 나머지 평타치 조기탄으로 마무리하겠는데? 야 진짜 이러지마 아 마지막에 죽어서 경험치 못 먹으면 미치거든요 사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야 맥방이야 심지어 이번 턴에도 안 끝날 것 같아 피하는 것 봐 드럽게 얄밉죠? 극혐이죠? 에너지파 아니, 조기탄 해서 한 바퀴 돌리면 내 생각에 잡을 수 있어 다음 카드에 따라서 체력인데 아 젠데 쓰기 싫어 얼마나 비싼 A급 카드인데 내 생각에는 리딩아 알아서 살면 안 되냐? 야 이거 그거 써야겠다 야지로베 카드가 있거든 저한테 야지로베 어딨니?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야지로베 쓰고 우방으로 쓰자
아니야, 우망 쓸건 아니다. 솔직히 지금 카드면 충분히 잡을 것 같다. 방어만 재수없게 안 잡히면은 너가 맥스 방어라 그래서 쓸 필요는 없겠지? 3방으로 때리고 너가 이제 맥스 방어로 때려야지. 어, 제일 힘든데, 힘드신 분인데. 일단은 베지터 먼저. 맥방은 천... 아, 야야, 너 인간적으로 이거 수류탄 해야 된다. 아니야, 수류탄 할 때가 아니구나. 조기탄 할 때지, 조기탄. 언제 저렇게 찻대지? 지수세도 모르게 존재감이 없어. 180 깔만한데 솔직히? 아, 카드 세긴 한데 운 좋으면 까. 다음이다. 어, 다음이다. 어, 다음에 가겠다. 야, 다음에 확정 킬이다. 이번 턴만 잘 넘기면 돼. 에너기탄. 그래, 1카 공격. 어, 베지터가 저거 맞는 건 아프긴 한데 베지터가 맞췄으니까. 어, 그렇지. 그 정도면 괜찮아. 어, 확정 이겼다 이거. 제발 죽지마. 점사당해서 죽지마 않으면 돼. 할 수 있지? 방어력 제일 높은 거. 제일 높은 거. 니가 써. 어차피 이거는 100% 이겼으니까 제일 높은 거. 5가 제일 높아? 겸이야. 풍풍건. 풍풍건? 맥풍이야. 풍풍건? 그렇지. 7500 18레벨. 베지터가 신났죠? 다 고쳐서 이겨놓고 길을 지금 체크하고 있죠. 5개 기능특전대가 오고 있다. 나보다 대등하거나 센 놈이야. 빨리들 분쇄진으로 만들지 않으면 전부 죽어버릴 거야. 내가 분쇄진에도 절대로 지구를, 지구인들을 죽이지 않게, 널 공격하지 않겠어. 뭐 이런 대화를 하고 있나 보죠. 좋은 말상이야. 빨리 가서 뭘 하고 싶은데. 아, 레벨링을 좀 해도 되나? 일단 멤버 좀 바꾸자. 베지터가 1바로 가라. 일단 제일 높잖아. 40, 56, 40, 51이야? 방어력 좀 낮네? 체력이 있으니까 뭐. 크리딩 내려오고, 야, 진반이 올라가. 이렇게 하자. 이게 딱 맞는다. 조기원탄 쓰기도 좋고. 베지터, 5반, 천진반, 크리링, 야무차, 차우즈. 차우즈는 역시 만년 쓰레기네요. 야, 야무치 체력이라도 많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차우즈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아주. 나름 있는 집 자식 아닙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걸로. 그런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베지터가 메인이 됐어. 메인 이미지가? 어디 카드가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절로 가라는 건가? 잠깐만. 전에 이 맵에 걸려서 내가 되게 고민을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여기였을 겁니다 아마도. 어, 그랬을 거예요. 지금 봐도 모르겠네요. 미친 게임이. 왔다. 야, QE 둘 딱 먹기 좋지. 야, 끝내주지 마시지 아주. 감사히 먹어야지. 아, 너가 못 쏘는 건 진짜 헬이다. 너무 헬이다. 야, 사신극용포. 아, 이거는, 아, 이거는 확산을 포기하고 그 기술로 제압한다. 자, 양쪽 앞뒤 퀸만 제거해주면은. 아, 이거 이기겠지. 이거 잡겠지. 조기연탄인데.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조기연탄. 정말 강하거든요. 피콜로가 합류되면 이제 5반이랑 사제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제 공격 같은 경우 조기연탄에 맞먹는 굉장한 기술이기도 하고, 단순하게 레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셀 수도 있고요. 피콜로와 5반의 두 번째 기술로 쓰는 거니까 제 위에서 두 번째. 조기연탄은 이제 가장 센 기술로 쓰는 합체 기술이고. 나도 모르겠다.
사신권 경포 이 정도는 쏴줘야지. 그렇지. 남은 건 그냥 자동으로 때려. 에너지파 1600? 아직 두 개 남았다. 이거 경험치 추가 들어간 거거든요? 나오는 적마다 다 풀파워로 제압하겠습니다. 그냥 다 죽는 거야. 보이면 다 죽는 거야. 브리프 카드 필수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야, 이렇게 잘 나왔다고? 야, 신카까지? 카린까지? 야지로베까지? 오늘 되는 날 같은데? 역시 밤에 켜야 돼. 밤에 켜야지 게임이 잘 돼. 아, 베지타 카드네. 이 필수지. 아, 버릴 카드가 없는데? 너무 잘 나온 거 아니야? 야, 버릴 카드가 없잖아. 어, 제 목적은 이제 B 플러스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미 게임 끝물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있으면 좋으니까. 플러스 카드가 이제 3장까지 써지는데 4장까지 써지게 되면은 넉넉하기 때문에. 아, 그만해. 점쟁이. 아, 신용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점쟁이로. 약간 잡잡하다. 이렇게 노가다에서 올려드는 쓰레기 게임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나오지 마 진짜 제발. 어, 아, 인카운터라도 돼주면 안 될까? 난 이제 잡을 준비가 됐는데. 아, 이놈의 속옷 집안이 날 연맥이네. 아, 제발 신용이야 제발. 아, 진짜 개쓰레기 게임이야 이씨. 아, 전투 한 번만 걸려줘. 전투가 왜 안 걸리냐? 아니, 카드는 왜 저렇게 먹냐? 열받게. 어, 신용 제발 진짜. 어, 그렇지 신용. 이 게임에서 손에 꼽을 정도 비싼 카드이기 때문에. 야, 배드슈트까지. 저게 안 걸리는데? 내가 이빨 갈고 있는 거 아는구나? 야, 100원 쌓였어 벌써 한 번에. 그렇지, 이 정도 쌓여줘야지. 효진수다. 에이, 됐어. 초진수를 놓치다니. 아이씨. 금발 런치. 아이. 안 될 때는 한 번에 안 돼. 여한이 없어 그래서. 아니 화가 내. 어, 야, 신용이다. 초진수. 아, 야, 신용 얻었으면은 신용 얻고도 아 하면 안 돼 지금. 양심 없는 거지. 신용을 받았는데. 그렇지, 150. 신용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신용만 있으면 돼. 신용 내놔? 아. 신용만 내놔. 신용 줘, 신용! 왔다, 드디어 왔다. 비싼 카드 싹 갈아줄 수 있죠? 아, 하필 이따위로 나왔네요, 재수없게. 졸라 재수없게. 아, 따따따따따따따. 조기현참이요. 자복해. 방어력 1이네? 한방이지 그럼. 모션 너무 길어 합체 기술은. 오공께 제일 짧은 것 같아. 야, 760? QE를 상대로? 이 정도 떠줘야지. 폭발파 188. 어, 잘 버티네요. 역시 많이 주는 놈들이라 그런지 튼튼해요. 수류탄 폭발. 그렇지. 1260. 아, 이제 하나 남았는데 세게 좀 나오지. 아, 실수.
초신수 신. 아, 아. 처음에 두 개 안 맞으면 엔간하면 안 맞아. 겸미야 진짜. 칼 같아. 아. 칼같이 안 맞아 진짜 미치겠어. 야지로베? 아, 야지로베 괜찮은데. 비싸기도 하고. 어, 부르마. 신종 있어. 신종 있어. 일단 50%야. 하나, 둘, 셋. 그렇지. 방금 이상한 목소리 난 것 같은데. 무시하시면 됩니다. 야, 이거 50 남았네. 카드가 모여가면서 저까지 모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죠. 아, 비치게임. 하나 맞으면 엔간하면 맞는데. 아예 안 맞거나 아예 맞거나 둘 중 하나야. 오! 야, 4큐야 마지막. 대박. 바로 다 담가버린다. 아, 없구나? 에너지 하나 써? 이거 무조건 이기지. 아무리 그래도 지진 않지. 야, 제법 세긴 하다. 후이가 역시 세긴 하구나. 8카 200. 야, 얼굴 바로 펴졌죠 지금. 오잉. 이렇게 아플 리가 없는데. 에너지파 사신권. 폭발파. 그치, 오잉 됐다. 야, 그렇지. 싹 갈아 엎어. 야, 처우주가 저렇게 잘 뜯는다고? 둘 제압. 야, 맥스라고? 갤릭포지 그럼. 수루산한테 이 영광을 돌리겠어. 사신권이나 써. 야리크하! 살아야 돼, 천진만! 그렇지! 야, 그 정도는 제압할 수 있지? 그렇지. 1800? 야, 진짜 많이 준다. 벡터 레브 패스. 나 아직까지 피콜로 레벨이 더 높다, 훨씬. 피콜로 내일이랑 퓨전도 안 했는데. 얼마 안 남았다. 회복하고 오자. 드드든. 사실 저 카드 모으는 거랑 그냥 조금 맞는 거 외에는 이 게임은 할 게 없기 때문에. 보스전이 다기 때문에. 게임의 최대 컨텐츠가 보스전. 아, 다크소울 같은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양심 없나, 건? 아, 어찌됐건. 아, 야, 베스트 카드를 해버리면 어떡해. 어, 배드슈트. 선두 제발. 야지로베? 되겠는데? 됐다. 와, 그렇지. 이거지.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210? 야, 이렇게 나왔는데 210이라고? 양심 어디 가셨대? 배트슈트 두 개는 팔 순 없고. 슬슬 야지로베가 쌓이면서 쑥 올라올 것 같은데 염라가 없네요? 야, 있는 거 알아, 나와. 런치. 죽을 때 된 거 알고 지금. 아, 저기 있다. 아, 브리프 하나도 안 나왔어? 브리프 엔간하면 나오는데? 아, 달가꼬리를 내가 안 썼군요. 잠깐만요. 달가꼬리 쓰면 아마 스킬이 생길 거예요. 혹시 베지터 쓸 수 있냐? 베지터 되면 약간 말이 달라지는데 나? 안 돼? 된 거야? 되긴 뭐가 돼? 미친 게임아. 뭐 쓴 것처럼 나오는데 안 돼 있다? 전투하기 전에 한번 써보자, 나중에. 5번만 되나봐? 먹어야 된다. 카리님. 아, 카리님 하나? 아. 카리님 좋지. 카리님 전투력 19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었는데. 카리님 무천도사보다 세구나. 난 무천도사가 셀 줄 알았는데, 그래도.
무신도사가 138? 학선인이 120이라고 그랬나? 타오파이파이가 21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타오파이파이 전투력이 어떻게 크리링 처음보다 센 건가? 제트 초반보다? 되게 높네 걔도. 역시 야 이거지. 개왕님까지 나왔어요. 방금 말에 표시 무천도사가 보였는데 무천도사 치치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직진 그렇지. 야지로베 야지로베 아 야 신용 있었는데 아 됐어. 많은 걸 바라면 안 돼.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덤벼 빨리 덤벼. 야 쓰레기들만 나왔네. 됐어. 쓰레기 같은 게임. 다 평타로 제 앞에. 낭아 풍풍간. 야 낭풍 107이야? 야 걔부터 도돈파. 어 샌드? 아 뒤늦게 과격기 칠 거 다 치고 수준 제일 좋은 카드 좋은데 말이야. 4명 폭발파까지 들어가면 딱이겠는데. 방어력이 속도가 많네. 아 그렇네 확실하네. 200? 야 200이라고? 아 잠깐만 갤릭포 썼어? 왜 갤릭포 썼어? 뭔 만행이야 밑도 끝도 없이. 됐어 다 죽여. 80. 아이 그런 거 맞지 마. 아 진짜 그렇지. 우리 코뿔 쏙 도돈파. 도돈파도 이제 많이 쓰면 쌍도돈파 되거든요. 1200. 아 좋아 레벨업 했어. 따로 수련 안 시켜주는데 혼자 19레벨 찍었어요. 미친놈이야. 약한 놈들 레벨업은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 초신수 2장. 야 마카도 왜 이렇게 많아. 그렇지. 역시 내 감은 맞아. 그렇지. 잘 들어왔다. 진짜 잘 들어온다. 야. 끝내 주는데? 비카드 최대 개수 업 사주고요. 게임이 얼마 안 남은 게 아쉬울 정도로 파밍을 잘하고 있어. 그렇지. 이거 회복 안 하면 기육특전들이랑 그냥 싸워야 되나? 가서 회복하면 되겠지 뭐. 카드가 얼추 찼는데 솔직히 회복 카드가 별로 안 찼거든요. 이거 브리프 박사 얻고 갈라 그랬는데 브리프 박사가 딱 나왔네요. 신용 제발. 아 진짜 한번 아, 그 런지 제발 꺼주셨으면 좋겠어. 어 그렇지 그렇지. 야 A카드일 거 아니야 신용은 무조건. 신용보다 좋은 카드는 포른 거밖에 없잖아. 아 최장로도 더 좋은가? 일단은 좀 모아봐. 좀 사서 가죠. HP랑 만화 회복.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카드들인데 이 HP 같은 거 필요하니까 사갑니다. 그리고 만화를 주도 살게요. 다음 카드 미래를 보지 않은 네, 충동 구매 좋고요. 진행해야 되니까 깨야 되니까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한. 다 그냥 죽여버릴 거야 얘네들? 아니야 참어. 흑염력이 날뛰고 있어. 어디로 가야 되지? 야 애매하게 막 가다가 잘못 딱 들어갔는데 딱 맞아버리면은 트레이 카드로 갈 수도 있어요. 신중하게 가자. 나대지 말고 신중하게 가자. 괜히 잘못 눌렀다가 훅 가는 수가 있으니까 카드 잘 세이브 해주면서. 야 카드 너무 잘 안 나온다. 맥스 카드가 하나도 없어.
이대로 붙으면 필동사거든요. 아, 순간적으로 희망을 봤다. 그렇지. 아, 아깝다, 야. 카드 너무 안 좋은데? 아, 갈아 엎을까, 그냥? 아, 갈아 엎자. 아, 이거 너무 안 좋다, 인간적으로. 야, 이거는 조기현참이구나. 카드가 딱 조기현참 쓰라고 만들어놨네. 조기현참. 너는 이제 그냥 때려라. 뭐, 선택할 게 없구나. 폭발파. 촥. 야, 맥방? 금방지게 맥방이라니. 100데미지, 68데미지. 마강포. 마강포가 맞아? 위에서 마세코 쓰는 게 단데? 몇 때리고? 합체 기술. 합체 기술은 무조건 한 방이지. 거북선 인류의 힘을 보여주면 되잖아. 사실상 야무치는 제트에서 하는 게 없네. 제비면 당하고 뭐 하는 거 없잖아. 인조인간 손에 에너지 빨리는 게 다잖아. 아, 에너지를 빨아먹는다는 거를 어차피 오공이가 멍청이 짓 해가지고 걸리잖아. 알게 되잖아. 걔는 진짜 하는 게 뭐냐, 야무치는? 아, 선두맥이지? 그러고 보니까 브로리 편에서 피콜로가 2분 동안 선두맥이고 30초 만에 맞아서 아웃됐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파워 안 될 애들은 그냥 선두 매기는 담당하나봐. 그래, 선두를 매기는 것만으로도 얼마 영광이야. 지수세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데 뭐라도 도움이 돼 보이잖아? 근데 이제 선두 먹이는 것까지 피콜로한테 뺏겨버리면은 어쩌냐 걔는. 브리박사가 너무 없어. 야, 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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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잘 나왔죠? 심지어 무천도사 카드가 하나 남았죠? 아, 맥스카드 좀 갖고 가고 싶은데. 아, 근데 이거는 좀 필요한데, 솔직히 말해서. 브리프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라 그래도 보스 경험치를 추가로 먹어줘야지 되거든요. 그렇게 안 나오죠? 그러고 브리프 하나. 이제 브리프는 필수지. 가자. 이게 모든 멤버가 다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멤버가 전부 있을 때 노가다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노가다 하고 있긴 한데 너무 적이 세니까 그래도 멤버 있을 때 해야죠. 카드 잘 나온다 갑자기. 그래서 회복하고 싸우면 되잖아. 이길 것 같아. 나 개구리 카드 있는데 어떻게 쓰는 거지? 궁금한데, 나? 어떻게 쓰는 거야, 그거? 여기서 원래 본편에서 그거 안 됐거든요. 뭐, 기뉴가 체인지 같은 거 쓰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본편에 쓰는데, 여긴 뭐 안 쓰니까. 이게 아니었어? 저기였니? 어차피 카드 찾아야 되니까 천천히 가겠습니다. 야, 맥스 마카드 있네. 소용없죠? 마카드 하나밖에 어차피 필요 못 쓰니까. 아, 왜 그렇게 나와 카드? 저거냐 설마? 저 땅이냐? 내 오른쪽에 있는 땅이냐? 그럴 일 없는데. 이게 되게 티가 안 나서 내가 보고 욕했던 기억은 나는데 저건 아니지 솔직히. 지금 뭐니? 뭘 밟아야 되는 거야? 저긴가? 저기 안쪽이냐? 아니네? 대체 뭐야? 뭘 밟으라고 나한테? 아니 대체 뭔데?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 건데? 저거냐? 아니야, 원래 베지터가 돌 사이에다 숨겨 놨단 말이야. 그래서 난 저번에도 여기를 의심했는데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야, 나 잘못 팔았다. 잘못 넘겼다. 야, 합체기술 쓸 기회를 다시 왔다. 다시 왔다. 합체기술. 하지만 넘긴다. 맥스 마카드? 사방이야. 쓸모없죠. 주인공 저기겠지 설마? 어, 저기겠지. 아니네? 어, 이거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진짜 어디야 그러면? 미친 게임아. 아니 아니, 심지어 나 한번 했거든요? 한번 헤맸었어요 심지어 전에도. 근데 안된다고? 사큐이는 정말 기적이었다. 야, 보고 느끼는 건데 사큐이는 기적이었어. 좋은 카드 필요 없죠? 저 어디세요? 이거세요? 저 어디로 가야 되나? 3큐이네? 아, 됐어. 이것마저 아니라면은 어차피 카드는 좋은 걸 모아야 되니까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가는 것도. 와, 이걸 빼야 된다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 이걸 빼자. 씨. 방어도 중요하니까. 야, 다 간 것 같은데? 진짜로? 맹세코? 이게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래였나? 내 녹방을 돌려보고 가야 되나? 아니, 아니. 네, 여기서도 굉장히 욕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 근데 포인트가 있어, 분명히. 확실하게, 어디야? 어딘지 몰라도 어디야? 아. 아. 레이저 쓰면 되지. 앞칸이라고, 여기? 바로? 야, 말도 안 돼. 갔어 거기? 아, 맥스 카드다. 저 위라고? 맥스 2 카드라고? 아, 이거 넘겨 그냥. 어, 여기 아니야? 아, 여기가 아닐 수가 있어. 여기야? 아, 여기가 아닐 수가 있냐고. 아직도네? 야, 맥스 베이터 카드야? 아, 왜 그렇게 잘 나와 카드? 야, 이거 뭐 거의 울맥인데 이 정도면? 3칼 버려. 아, 진짜 여기, 아, 여기 맞잖아. 어, 여기 맞는데? 아, 설마 이거야? 아, 미친놈들이야 진짜. 아, 말도 안 돼. 저기 맞았구나. 리큼 바타 지스 골드 기뉴. 아이씨, 멋있죠? 기뉴 특전대 도착. 야, 디자인 좀 봐라. 정말 파격적이야. 좋아. 드래곤을 벌써 다 찾아버렸죠? 근데 우리 6대5거든요? 이렇게 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배분하려나? 5명은 세트야 이러고 5명 세트를 하려나? 한꺼번에 덤벼. 다 해치워버리겠어. 오공! 100배 중력에서 수련을 한 오공이 까까로또가 합류를 합니다. 야, 카드 많이 제거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와. 진짜 5명이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건 노래 템포 빠른 거 봐라?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오공이가 세진 건 인정하겠는데 그렇게 세진 않았거든요. 블레이컴 1800 사카 전부 자공보다 세면은 힘들어.
1151카 제부터 잡자. 기뉴 1900. 다행히 2000 넘는 거 없을 것 같죠? 1454카 일단 1카 있는 놈부터. 맥방이네. 야 이거 큰일났는데? 일단은 초신수 맥입니다 오공한테. 인간 넷한테 다 맥이자. 슈퍼 배틀슈트는 이제 방어력을 해당하는 능실 올려주죠. 첫 패는 되게 좋아. 개왕이 이제 공격력에 해당을 하고요. 쟤네 뭐 알아서 버티겠지 뭐. 몰라. 일단 안정권을 만들어두고. 아 이거 나 부족한데. 나 부족해. 많이 부족해. 아 일단 굴도 먼저 죽었다. 6명 넘거든요 멤버. 컨트롤만 해주면 돼요. 일단 사방으로 때려. 어. 150. 해양과 에너지파. 약할 때 박아야지. 광역기를 그냥 넣어. 어. 광역기 가지 말고 마광포를 넣어. 사신권을 이거 써야겠다. 어. 써야 돼. 사신권을 넣어. 그리고 확산을 넣어. 어 좋아. 쟨데 솔직히 이거 묶어야 된다. 이렇게 많아도 묶어야 돼. 두 번씩 때리지 않을 거 아니야. 폭발파 75. 야 잘 들어가요 딜. 100. 야 잘 들어가는데? 솔직히 전투력만 놓고 보면은 자봉 변신보다 훨씬 약하다. 마광포 맞았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번 턴에 S콤보 못 넣었기 때문에. 야, 380이라고? 확산. 야, 사방으로 저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아, 일단 버터가 저 제일 약한 것 같아. 야, 데미지 7짜리 막아주고요. 열일했죠? 개항권 감회하며. 솔직히 죽일 수 있어, 레벨 생각하면은. 저 따로 들어가냐? 망포보다 약한데? 사신권 기공포 잡는다! 잡았다 이거 진짜 잡았다. 그렇지. 딜 센 거 봐. 제일 센데? 아 버틸만하다. 버프 안 걸렸는데 천진반은. 크래셔볼? 크래셔볼 파랑색 극혐. 다음 목표 버터다. 야 카드 왜 이래? 이거 데미지 카드 줘야 된다. 우망 어디서 우망. 빨리 나 우망. 그래. 야 이거 솔직히 한 번 더 줘야 된다. 넣을 수 있을 때 한 번에 넣어서 좀 압박을 해놔야지. 버터 폭발파. 어차피 합식기술 못 써. 확산 써. 어. 마생코 쓰고 2카로 써. 시력 많으니까. 그리고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조기단 평타는 너가 때려. 한 대 맞았어도 튼튼하다. 야 맥스 방어력이라고? 아 웃기지마. 야 맥방 둘이네? 그나마 확산이 캐리해주고 있어. 어. 확산 데미지 토탈 데미지는 정말 좋아. 야 쟤 방어력 되게 잘 잡고 간다. 튼튼하게 가는데? 전에도 그렇고 전에도 맥방이었는데. 설마 세 번은 아니겠지? 세 번이면은 반칙이지. 폭발파 얼떨결에 나름 딜 넣고 있어. 다른 애들도 거의 200 가까이 깠죠? 기뉴가 은근히 카드를 못 잡는데? 90. 야 맥방에 마강폰 좀 못 봤는데. 아 마생코는
아, 그래도 135.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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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잘하고 있어. 야, 저거 그거잖아. 허리 야 S 콤보를 쓰는 거야 그러면? 33 뭐지? 또니? 야 딜세다. 딜세다. 오공이가 진짜 괴물같이 생겼구나. 맥방에다가 붙이고요. 야 이 그래도 체력이 많이 없네요. 야 두 대씩 때리면 어떡해 미친놈아. 상대가 다섯 명인데 미쳤나 본데? 그냥 가자. 그냥 싸워야 된다 이거. 잘 생각하자. 베지터 카드 두 개잖아. 방어 카드를 올려. 지금 방어 올려야 된다. 런치 있나? 런치 하나 정도 먹었을 텐데. 안 먹었구나. 카드는 괜찮은 편이고. 우망 한번 올 맥스 세 개 딜 있을 때 넣어야 돼. 그리고 150이니까 많이 찰 거 아니야? 폭포 각이니? 폭포해. 지금 해 그냥. 지금 아니면 넣을 데도 없어. 원격 꽂아. 아니야 이거는 폭발파 써야 된다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묶고 오바니까 때려야지 체력이 되니까. 이렇게 맥스. 아 이 리콘 방어 잘 잡어. 미친놈이야.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느리네. 근데 약간 특혜를 줬나봐. 우주 제일의 속도인 버터가 느려. 네, 묶어주고요. 초능력으로 한 턴 한 행동. 지금 두 번 때리니까 두 번 뭐 어떻게 하겠죠 몰라요. 원격 방울이 1이다 야 400. 그렇지 그게 정상이지. 옷다 대고 여태까지가 너무 심한 거였어. 폭발파 다음 기류 노려야겠는데? 아 지세 해야되나? 100 기류가 두 번 때리면 나 너무 힘들어. 야 저런 기술 넣어놨어? 아 전체 아니구나. 크림부터 시작했으니까. 기류 두 번이야. 기류 잡아야 돼 무조건. 솔직히 그렇게 차이도 안 나 기류랑 다른 애들이랑. 얘 잡고 와 야 이거 위험하다. 이거 솔직히 신용 쓰는 건 오바고. 카린 써야겠는데? 아 한번 된데 써볼까? 두 장인데? 누구였지? 많이 중간 방종 타임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방종 아니에요. 방종 아니면 강제 방종 뭐죠? 너 가야겠다. 먹어야 된다. 좀 아깝긴 한데 49급부가 제일 세. 여기서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제일 세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이거 배분 잘하자. 에너지 파만 쓰고. 그래 일단은 제일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베지터가 문제인데 이거는 염나 하나밖에 없는 염나를 쓰자. 염나 어딨냐? 그럼 하나도 없니? 볼 리가 없어. 그렇지. 자 염나 써서. 아 잘못 누른 줄 알고 순간적으로 식겁했어. 아무 생각 없이 눌렀는데 잘 눌러줬어요 운 좋게. 아 너 이거라고? 쟤 일단 죽여야 될 거 아니야. 확산 쓰고 이거 여기서 쓰는 건 좀 오바다. 일단 얘를 죽이는 걸로 하자. 에너지 봤어? 어차피 다 못 쓰고 죽겠어 저러다가. 묶는 걸로 기누 묶고. 잘 써야 된다. 양념 잘 쳐야 돼. 기누 죽여야 다음에 지스가 아깝긴 한데. 야 진짜 잘 넣는다 딜. 미쳤는데? 야 크리링 주제 저렇게 잘 넣는다고? 폭발파 더 들어가죠? 79 81 84 보스급이 5명이야. 미쳤어 진짜. 말도 안 돼. 더 웃긴 거는 얘네 전투력 네퍼보다 낮은 것 같아. 네퍼만큼 싸울 수 있는 기류밖에 없는 것 같고.
야 근데 5반 50이 왜 이렇게 세냐? 미쳤는데? 야 이거 이걸 못 잡아? 아니 잡았다. 사신권이죠 이거? 잡았죠? 그렇죠. 이제부터 S콤보 포함해서 점사 해가지고 잡아야 된다. 기뉴야 다음. 야, 1회 적은 없어? 이거 기술이 좀 애매한데 보기가? 개연권 갈격. 아... 이전이요? 아 솔직히 말해서 50 데미지는 약합니다. 그래서 나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됩니다. 50이 데미지가 약해요. 나 이거 방 1자리 써야겠다. 어, 어차피 똑같은 데미지니까 그냥 거 쓰고 지금 그냥 쏟아 부어. 야리꼬까지 쏟아 부어. 결국 이번에도 에스콤보 못 쓰네. 그러면은 아 야 이거 좀 아니잖아. 이건 아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야 니가 에너지파 써야겠다. 죽지만 마. 어 죽지만 안 죽으면 돼. 이렇게 나온다고? 아 이거 얘 잡아야지. 풍풍권 써. 아 너 평타 때리고. 아 쟤 때리지 말고. 아 뭐 왜 뭐하냐. 기뉴 잡아야 돼 기뉴. 풍풍권 써. 이게 맞는 것 같다. 다음에 힘을 줘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에스콤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방 2카 좋아요. 아 예쁘게 들어가죠. 기뉴만 높여. 기뉴가 두 번이고 다른 애들 한 번이기 때문에 뭐 이게 바뀔 수가 있는데 잡으면은 일단 잡아. 몰라. 에너지파 1170. 대체 푸지 얼마나 셀까? 혼자 나오는 되게 불안하다. 불안해. 불안하다. 너무 불안한 거. 크리링만 보충해주면 솔직히 한 턴은 버틴다. 개왕권 나는 많은 걸 보고 있어. 카리노로 크리링을 줘야 되나? 어 그래야 되네. 아니야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야 이거는 무천도사다. 그렇지. 이런 버티죠? 솔직히 못 버티는 놈 있나? 아 몰라. 못 버티는 녀석은 죽으라 그래. 아 이거 왜 이렇게 나왔어 카드. 하씨. 야 이러면은 해줘야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안 쓸 수는 없지. 야 마강포까지 올려야 된다. 좋아 보내야 된다. 아 이거 내 생각에 안 잡힐 것 같은데 기회 계속. 가장 안정적이네. 스루타 한 번만 터뜨리자. 자 그리고 아 하던 거 해. 하던 거 하던 거 할 만한. 아 하던 거가 얘를 얘는 잘못 하던 거 있네. 아 둘 다 보내면 안 되는데. 둘 다 위태위태한데. 안 맞겠지 뭐. 야 먼저 때린다고? 리언타를? 깨뉴. 야 딜 뭔가 회복된 것 같은데? 체력도 회복되나봐. 마강포 방 1에다가 마강포. 그쵸? 좋은 선택이었어. 240 열심히 넣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돼. 기뉴 얼굴 찌그러졌어. 빨리 크리처 볼? 야 뭐야 웃기지마. 야 버터 죽었잖아 사기꾼놈아. 미쳤네? 사기치는 거 봐라. 수류탄? 저거 솔직히 이거는 덴데 해야 된다. 덴데요? 덴데 어디갔니? 덴데요? 죽었나보네요. 카리님 하자. 혹시 카리노로 충분히 꿀 빨 수 있어. 오바니는 레벨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아 또 에스콤 못 써? 병신게임. 이건 이렇게 하자. 잡아야 되니까 잡을 됐거든요? 여기서 힘 주고.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여기는 이건 사신권으로 잡아야 된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에너지 퍼 쓰자. 아 맥스 방어력을 쓰고 차우즈를 빼면 되니까 방어력 같잖아. 체력 차는 게 다르니까 야무채야지. 50으로 이방으로 때려. 어차피 넌 달지도 않으니까. 아 왜 갤 때리냐. 아 어차피 죽을 거야. 설마 이 정도 쳐먹고 안 죽으면 안 되지. 사신권 기용품 맞고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어? 야 나름 크게 봤는데. 아 역시 미개한가 좀? 폭발파 이쁘게 들어가죠? 리쿰 다음에 잡아야 되겠는데? 리쿰 다음에 잡아야 되겠는데 이정도면? 아 제발 이번에 에스콤보 넣어야 돼. 에스콤보로 마무리해야 돼. 아 에스콤보는 따로 넣어야 되겠구나. 에스콤보 따로 넣어야 되네. 아 야무차를 에스콤보 나왔다. 에스콤보 나왔다. 아 쓸 수 있냐 이카로? 아 내가 전턴에 쓰면 안 되는데 너무 풍성불 뛰어버렸어. 근데 야무치가 살아야 되니까. 야 카드 좋다. 진짜 좋다. 나 쓸 수 있는 거 맞아? 일단 걸어봐. 아 카드 파워가 안 되네? 진짜 안 되는 거야? 아 나 그럼 아예 쓰는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은? 염라까지? 된다. 아 야무치 스킬로? 잘 됐어. 진짜 아슬아슬했다. 하씨 쓸 거 없는데 얘는? 마카드 써야지.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이 얘를 점사하고 평타를 잡겠지. 마왕포까지 써서 때리고 한 턴이라도 남으면 안 되거든요? 안 남을 거야. 평타선으로 제거될 거야. 할 수 있지. 에너지탄 쓰고. 그렇지. 솔직히 베지터랑 오반인데 평타가. 폭발파요? 아 미친놈. 야 왜 이렇게 차이 나냐 50이랑. 역시 각공이라 이건가? 아 그만해. 베지터 죽어. 그러다 지금 죽는 놈이야 때리면. 오방에다 에스콤보? 괜찮지. 조기연탄. 실제로 기술 이름이 조기연탄입니다. 써있기를. 300. 그렇지. 마강포 준비해. 스탠바이에. 때렸기 때문에 날려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성 있어. 오네 이래도. 마강포 예뻐 데미지. 야 잡았다. 이름 충분하지. 뭐냐. 아이 그 정도는 50 끄딱도 안 해. 잡았고 오바니가 살짝 위태위태하죠? 신용 쓸 것도 없겠는데 이거? 야 기누특전들 신용 없이 가? 많이 컸다. 기누특전들 신용 없이 가다니. 야 많이 컸어. 예전에 피지컬이 아니야. 우리 사이어인 전사들 훌륭하죠? 이방자로 때려주고요. 더 이상 카드는 사친 것 같다. 니가 그래도 쏴야겠지? 평타를 쏘더라도? 생코 쏴주고. 남으시는 분? 부차님? 에너지버 쏴주고요. 야 이거 너무 애매한데 사신권 쓰자. 레벨 높으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아 일방이야? 20이면은 무조건 한 바퀴 돌겠네? 야 입 찢어진다. 찢어져 아주. 미쳐 생코. 야 입 찢어져 찢어버려 아주. 사신권 180? 베이터 언제 저렇게 쳐맞았냐? 베이터 저렇게 쳐맞았었구나? 난 몰랐는데. 잘 받아준다 야. 잡아 일방이야. 그렇지. 두 번 돌아오는 게 아니라서 방어력이 안 올라간구나. 얘 체력이 10씩 올라가네 막. 지터 이거 칼이 써야지. 칼이 은근히 잘 나오기도 하고.
한 놈 남았으니까 확실하게 잡을 것 같거든요? 변수 없이? 불쌍한 지스 마지막에 남았네? 마늘포 맞아주고요. 얘 걸러야지 쟤를. 아 쓰기 진짜 애매하네. 야 낙상타진 각파 도돈파 각파 이건. 아 너 말고. 예. 야 이방 이방 맥파워? 그렇지 팔고. 야 많이 까인다. 야리고 130. 야 좋아 640. 두번 때리는 기준 잡은게 크네. 들어오는게 훨씬 싸졌네. 아 이거 좀 봐야될 것 같은데? 잘 버티네 의외로. 이러면은 샤오즈를 멤버에서 빼야지. 공멤버에서 두번 안 때리니까 어차피 죽을 것 같진 않고. 때려 오카 데미지 2바 2데미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다음에 회복 안 해도 잡겠는데? 안정권으로 크래셔 볼케이노 같은 거 없고 그냥 허리케인 콤보 기술 쓰는데 파트너 없이 콤보 기술 써. 미친놈들이야. 퐁퐁건 아 낙상타진 대체 언제 쓸 수 있는 거야? 사신권 얼마나 많이 써야 돼? 된 거 같은데? 기용포는 적었어도 사신권 나름 썼는데 중간중간 섞어서. 근데 애초에 카드가 이게 세 번을 맞아야 되니까 쓸 기회가 안 잡힐 것 같아. 그냥 너무 카드를 많이 잘 잡아야 돼. 미쳤어. 미친 게임이야. 에너지 봤어? 백방이면 잠깐만 잠깐만 네가 해야겠다. 어 가자. 잡았다 이거 무조건 잡았다. 바로 3인데 설마 중간에 때려서 하나 잡히겠어? 아 깜짝 놀랐네. 그렇지 그렇지 확정이지 여러분. 그렇지 에너지파 마무리 대머리냐? 에너지파 그렇지 28,500. 그렇지 그 정도는 줘야지. 그렇지 이 옆에서 천진반. 아 감동적이다. 야 기후특전들 쓰러트린 501행 풀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드래곤볼 다 모았네 우리가. 근데 502는 이제 캡슐행이고요 드래곤볼 다 모았지만 쓸 수 있어? 안되죠 안되죠. 포른간 이제 나메크 막 뽀뽀로뽀로 해야 되니까 빠삐또 빠라뽀 그런 거였나? 프리저는 개뜬금없이 나메크인들을 해코지하러 갔죠. 최고장로가 죽으면 드래곤볼도 사라진다. 절로 가서 싸우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쵸? 땐데 여기 도착해서 베지터 없을 때 야, 나 수련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빠져버렸어? 아이 수련할 기회가 없잖아 이러니까. 멤버 지금 어때? 풀이네. 야, 확실하게 세진 게 느껴지죠 지금? 300대까지 올라갔고요. 우리 미개한 차우주는 여전히 쓰레기고요. 이거는 저쪽에는 섬으로 가서 소원을 빌면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맵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끝나. 이 맵만 기억해두면 돼요. 와다리가들 막 싸우는데 여기서 이제 네일이랑 피콜로 나오고요. 마지막 전투 한 번 전에 여기 보시면 드래곤볼 두 개 있죠. 저기 위쪽에 초록색이 두 개가 있는데 나무가 있고 풀판이 있는데 저 풀판으로 가면 이스터에그로 타레스랑 슬로우가 나오고요. 걔네를 잡으면은 걔네랑 싸울 때 버독이 합류합니다. 기억해둬야 돼. 내가 까먹을 것 같아. 나 까먹을 것 같아. 분명히 까먹어 나 이거. 내는 기억하는 성격이 아니야. 잡몹이랑 좀 싸울 거기 때문에 조금 노가다 안 하고 그냥 갈까 그냥? 값 너무 좋은데?
내려가자 절로. 줄 거 없니? 내가 뭐 할 거 없어. 저 남역 성인데 어떻게 살아 있는 거야? 풀자 우주선 바로 앞에 있는데. 날아가는 과정에서 만나겠다 저거. 위치 좀 봐. 건물 안에 들어가 있었나? 기습 끼고? 아, 저기가 아니라 여기였지? 카드를 안 모았는데 뭐 바로 싸우진 않겠죠, 설마. 김수치한테 오인의 기가 사라졌어. 어떻게 된 거야? 날 속였구나. 직주하면서 가고 있죠. 드래곤볼. 포른가. 7개 드래곤볼을 모은 자여, 소원을 빌도록 해라. 자, 피콜로가 살아날 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소원으로 남백의 성으로 보냈죠. 사람과 동시에 베이터가 출연을 하고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훔치훔치 사다가 최종로가 죽고 소원이 빠꾸되네요. 세 번째 소원은 나 줘도 좋을 것 같은데. 플레이어에게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카드냐 경험치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거 주면 안 돼? 바로 싸울 줄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카드를 안 모았거든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너 카드 안 모았는데 어떡하죠? 다섯 전투까지니까 아직 남아있죠?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시력 9999라고? 미친 게이머? 야, 아직 53만이야. 뭘 터주면 안 되지. 아, 53만 터드리겠구나. 아, 일단은 마음포 셀이고요. 아, 에스콤보를 쓸 수 있는 카드 수가 아니죠. 멤버 적 6명이고 맥스파워 이 카드로 야리코 쏴주고요. 카드가 되건 안 되건 넌 일단 써야겠다. 49 경포에 수류탄. 체력은 안 나옵니다. 많이 넘기 때문에. 미친 게임이 카드를 안 맞춰왔는데 많이 넘어요. 어쩔 거야 이거. 잠깐, 진짜 만 넘어? 야, 만 넘으면 언제 잡아나. 방어력도 낮아야 돼. 인간적으로 방어 낮은 거냐 이거? 사카의 맥스 마강포 쓰면은 마강포가 사실상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 낮은데? 큰일났는데 이거? 근데 신용 쓰면 솔직히 이게 잡카드 몇 개만큼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죽기 직전에 신용 한번 쓰죠. 두 번 때리고 솔직히 버틸만 하네. 야지로베 한번 쓰자. 기술 카드로 바꿔주고요. 하..씨.. 생코 써. 아니야, 이거는 베지타한테 양보해. 야채 양보하시고요. 이거 에스콤보 되니? 일방 되니? 아니야, 이거 내 생각에는 야무치로 하면 돼. 됐죠? 이거는 평타 때리고 묶어. 잘 묶어라. 예쁘게 묶어라.
에너지탄 02면은 더 빠를 것 같은데 02에 방3이면 야리고 90. 야 이거 나 카운트 해야 돼 데미지? 야, 체력이 많이 넘으면 내가 어떻게 잡아? 300. 아니야 300으로 안심할 수 없어. 괴물이야 얘는. 베지터랑 있을 때 노가다 했어야 되는데. 난 망했어. 저는 베지터가 빠질 줄 몰랐어. 그렇게 쉽게 노가리 좀 깎고 빠질 줄 알았지. 이제 아낄 필요가 없거든요. 에너지 바 씁니다 그냥. 데리고 써요 그냥 급한대로. 방위를 센코 180. 진짜 만 넘으면 나 어떻게 잡어 미친 게이머. 이거 한 턴에 한 400 따는데 30턴 버텨야 되는 건데 딜 넣으면서 400도 안 다는 것 같은데 나? 뭐야 폭발파야? 오 잠깐만. 야, 베지터가 400인 건 좋아. 너가 죽은 건 안 좋아. 죽어도 그냥 제끼고 가. 어쩔 수 없어 이제. 운명이야. 드래곤볼로 살릴 거야. 신용으로. 베지터 풀파로 써야 된다. 가릴 때가 아니다 지금. 기운파 쏘고 이거는 가려야 돼. 방금 좀 뭐하였어? 맥스 방어력이라고? 파 너무 센데? 야 쓸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 아까 다섯 명 합친 것보다 체력 많은 거 아니야. 방어력도 훨씬 높은데 데미지도 다섯 명 합친 것보다 세. 솔직히 말해서 뭐 한 번에 팍 들어온 건 없는데 횟수가 있으니까. 야 얼굴 찌그러졌는데 얘? 벌써 찌그러지셨다고요? 벌써요? 생각보다 메가리가 없으신데? 어 생각보다 말이야. 어 야 살아있냐? 아니 안 살아있는데 쟤? 살아있을 리가 없는데? 살았니? 살았다. 야무치 올려주자. 잠깐만 어 정신없어. 기술카드 써야 되고 어 약하지만 써야 돼. 너 한번 써봐. 아 방어력 맥스구나 니가. 아 그랬구나. 그리고 야지로베 잘 생각해야 된다. 잘 생각해야 된다. 오반이 올려주는 건 필수인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오반이 내 생각에 두 턴 안에 못 잡거든요? 푸알 올려주고 기본적으로 기원참이랑 조기탄을 써야 돼. 지금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왜 이 난리인지 모르겠지만 생각하겠지만 있는 거 다 쏟아 써야 됩니다. 원래 끝물이 무서운 법이거든. 연타 때리거든요 막. 기용포까지만 차지. 일단 이거야. 너 묶는 거 해야 된다 무조건. 베지터를 줬어야 되는데 내가 베지터 안 줬네. 중요한데 저거. 됐어 그냥 때려. 이미 충분히 넣었다고 생각해서 사방이면은 충분히 이득이야. 다음 생코 맞고 죽을 것 같다. 생각보다 그렇게 안 세다. 엄청 약한데? 한 1500 됐나 본데? 1500도 안 될 것 같은데? 1200? 변신 살라 그러나? 또 어이가 없겠지. 지구인들한테 이렇게 쳐맞고 있으니까. 묶어 잘 묶었어. 30이긴 해도 묶으면 일단 이득이죠. 기용포
이번 턴은 잡을 것 같은데? 난 나의 감을 믿어. 에너지파 먹고 사신건 쓰고 나가품 복권. 야 잠깐만 살았어. 폭발파냐? 폭발파냐? 아 왜 버텼다. 이방으로 버텼다. 이방으로 역시 무치야. 가라 무치. 무치가 막 다쳐. 야 맥방으로 바꿔서 저 미친놈 저거. 50. 야 맥방은 오바잖아. 120. 지옥에 파밍해야 돼. 사신권. 다음 턴 먹는 거죠. 아마 이번에 떼지 않을 것 같고. 하, 진짜 위험하다. 이거 한 대 맞고 폭발판 나오면 죽는다. 그러니까 신용 써야 된다. 이거는 경험치 먹이는 거야. 신용은 녹아내서 또 먹으면 돼. 뒤졌다 너는. 진정한 맥스 파워가 뭔지 보여주겠어. 치치 치치치치 치치치치치. 죽어서 너는 그냥 풀파워로 찢어버린다. 어차피 데미지 들어가는 거는 그냥 쓴 놈이 많이 들어가. 때려! 가자. 조기단! 사신권 공포. 야 방어력 높거든요 카드. 이번 선에 안 죽어 내 생각에는. 죽었네? 야 내 신용 됐어. 이긴 걸 감사히 생각해. 이업식 하고 막 난리났지 지금. 됐어. 신용은 다시 얻을 수 있어. 신용을 아끼는 것 자체가 사치야. 상대는 프리전데 턴마다 신용 쓴다. 이제 변신했죠. 아마 연전 아닐 거예요. 연전이면 너무 오바거든요. 2차전 하기 전에 놓아주겠다? 야 웃기지 마. 야 카드 모을 기회 준 거죠 지금. 어 잠깐만 21이야 21이야 낮어. 아 잠깐만 낮잖아. 일단 가 일단 카드는 쟤네식으로 맞춰야 될 것 같고. 수련 좀 해 치터야. 피콜로야 제발 수련 좀 해. 영혼까지 불태우는 거야 오늘. 여기서 오늘 밤 새는 거야 여기서. 안 돼! 168 들어왔어. 미친 게임 이거. 골로야 여기서 피를 쏟는 거야. 영혼을 여기서 불태우는 거야. 제일 안 맞물리게 잡아야 되는데. 아 둘 다 귀중한데? 그만! 700. 야 700으로 안 돼. 야 웃기지마. 전투 한 번 하면 천 나오는데 미친놈아. 일단 피콜로. 아 내일하고 요가표 겸치 더 주겠구나. 내일은 여기서 찌부러지 썼죠? 다 차는 녀석. 표정 건방진 거 봐 피콜로. 굉장한 힘을 얻었구나. 나메크 성 있는 주제에 나와 동화를 해라.
인격까지는 합체되지 않아. 90년대 금성. 나는 최강의 힘을, 궁극의 힘을 손에 넣었다. 어, 이러고 저세사를 두 번 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풀자 많았을 때 한 번 더 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궁극의 힘 얼마나 센지 볼까? 사례법회 했네요. 어, 야, 은근히 궁극인데? 은근 궁극인데? 어, 은근인데? 은궁인데? 모르겠는걸? 지금의 나메크가 합류된다면은, 아, 카드 신경쓰지 않고 가야됩니다. 두 명이야? 한번 질러볼까? 궁극의 파워 망상살포! 미개. 궁극의 파워 망상살포! 광살포 세 번 쓰는 건 개꿀이네? 야, 마나가 한 턴에 9씩 찬다. 잘 찬다, 야. 대박이다. 어, 대박이다. 9씩 찬다. 이건 좋다. 이렇게 많이 차? 되게 좋네. 그럼 턴마다 스킬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9짜리 스킬. 잡았지? 못 잡았냐? 아, 뭐하냐. 가서 때려. 에이, 때려. 체력도 엄청 차나 본데, 얘? 800. 아직 한 턴 남았네요. 할아버지 거. 할아버지 거 뭐고 다 채워가야 돼. 한번 나메크 성인 있는 상태로 한번 가보자, 마을에. 궁금하다. 저기. 뭐야? 잠깐만. 야, 저기서 싸우고 있어? 저 구석에 싸워. 누대 거슬려. 수련하고 와야 돼. 꺼져. 웃기지 마. 니들끼리 싸우고 있어. 수련해야 돼, 나는. 나 수련해야 돼, 오반. 난 아직 거기 끼를 헌덕지가 없어. 카드 다채롭게 가져가.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 카드. 아, 잘 모아놔서 다행이다. 아,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한데? 아, 이런 곤란한데? 카드가 너무 많아, 이제. 아, 망했다, 야, 아! 250. 운 좋으면 잘 터지니까, 뭐. 전투 노가다가 최고인데, 이거 2단계를 이겨야 돼, 그러면은. 맥스 마카드? 일단 문양 위주로 좀 하자. 야, 이렇게 나온다고? 카드가? 이렇게 아름답게? 포기하지 않는다. 야, 뭐야! 아까 마지막 제트 아니었어? 잘못 눌렀네, 내가?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아, 야, 뭐야, 왜 자꾸 그렇게 잘못 눌러? 야, 저 따위로 나온다, 카드가? 씨. 아. 아, 뭐하냐? 아, 왜 자꾸 더블클릭 되냐? 아, 왜 자꾸 저 카드만 나와?
잘 받아야 돼, 잘 받아. 대체 얼마나 경험치가 필요한 거니? 4만? 5만? 잠깐, 진짜 5만이야? 아, 미쳤네 진짜. 답 없는데 이러면은? 나 프리저는 약간 불안한데 진짜 쟤는 만까지 까야 될 것 같은데 나중 가면은? 상도덕 없이 나올 것 같은데? 야, 잠깐, 이 정도 안 돼. 야, 하나당 100이면 어떡해. 2500이잖아, 그럼 최대. 미친 게임아. 아, 반밖에 안 줘. 그냥 달려야 돼. 반을 먹는다 생각하고 그냥 달려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달려. 그만. 1400. 야, 이렇게 언제 올려. 전투하는 게 훨씬 빨라. 아. 카드 모아야 돼. 카드 모아야 돼. 카드 모아야 돼. 오늘 카드 모아야 돼. 염라 3개 있어야 돼, 인간적으로, 진짜로. 진짜 딜 꽂으려면은 염라 3개 있어야 돼. 우마왕도 필요한데, 우마왕까지 바를 만한 건 사치고, 지금. 50 이번에 합류하니까 50 카드 필요 없죠? 그렇지. 그리고 신용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된다. 지옥에서 기어 올라오려면 신용아 제발. 마카드 이제 두 장까지는 괜찮죠? 피콜로랑 오반이 같이 있으니까. 아, 신용이야. 신용이가 한 장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오룡아, 집에 가라. 오룡아, 오룡이는 안 된다.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아까워. 베지터 카드 하나만 있으면 되고. 위, 나 왜 이렇게 감 좋냐? 미쳤는데? 아이, 나베크 성인 일하는데 방해하지 마. 고마워 할아버지. 아, 야지로 배틀슈트인데 좀 아깝네. 치치 백스카드 퀴이랑 1대1을 순간적으로 혹할 뻔했다. 아, 야, 하필 베지터거든요? 더럽게 많은데 하필 베지터야. 빠른 수급을 위해서. 아니, 이거는 있어야 된다. 포포 하나 있어야 된다. 포포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A카드 상한 올려주는 게 없어. 야, 카드 야 깔쌈하게 나왔다 진짜. 포포. 아, 야, 근데 신용 있어야지. 신용 무조건. 신용을 얻는 걸 메인 목표로 잡자. 전투마다 얻어야 돼 신용을. 어우, 거의 노가다 머신이야. 자동 조준 수준이야.
에이 신용도 없는 아이 50카드잖아 이씨. 맥스 마카드 나왔죠? 좋아요. 맥스 카드 아닌 거 다 빼버려. 올맥스로 가야 돼. 올맥스로 가도 될까 말까야. 신 시즈. 아, 베이스 맥스 나왔어? 아 제발 신용. 마맥 괜찮지. 끌어와. 그렇지. 아직 모른다. 나 에이크 카드만 많아도 어느 정도 비벼지니까. 아 또 베지터 맥스요? 아니군요. 왔다. 런치 있으면 좋죠. 할아버지 두 장 개꿀 브리프 두 장. 런치 치치치치 런치. 아깝다. 근데 카드 별로 안 좋았다 이번 거. 할머니도 필요한데. 할머니 손이라도 빌려야 돼. 프리저야 프리저. 아 드럽게 안 나오네. 야 가져갈 카드 너무 많은데 지금 섣불리 건들면 안 되겠는데? 오룡 4장이나 있어? 미친놈. 나중에 한꺼번에 챙겨가고 지금 건들면 안 된다. 맥스 카드. 맥스 카드? 아 베이스 카드지. 아이 바브로스. 아 바브로스 좋아. 없는 것보다 낫지. 맥마 2카드 버려. 마카 두 개면 되죠? 피콜로 소노반. 아, 맥스냐? 맥스 마카드야? 맥스 마카드 버리면 안 되지. 아, 야, 괜찮은. 염라가 되게 안 잡힌다, 오늘. 나오긴 했는데 내 손에 안 잡혀. 내 손에 안 들어와. 야지로베? 어 나쁘지 않지 야지로베. 야지로베는 어차피 내 초신수 아니 방 배드슈터 같은 거 해서 전투시 풀로 방 올릴 거니까 조만간에 팔아 넘겨야겠어. 마침 필요한 카드 나와주고요. 돈 아꼈죠? 야 저 마카드는 필요 없잖아. 분명히 스카우트 터질 거란 말이지. 신카? 힘 빠져. 신용 진짜 줘봐 한 번만. 아, 왜 이렇게 못 뽑냐, 갑자기. 온 카드다. 야, 이렇게 나온다고? 맥스 카드 버려야지. 솔직히 합책이 있는 게 좋지. 아, 폭포 좋다. 신용 제발 진짜 50%야. 어우! 염나랑 둘 다 필요한데, 아. 마카드 필요 없죠. 아, 마카드 3카드 버렸어야 되는데. 선두, 배드슈트.
그거 떴으면은 바로 갔을 텐데. 야야야야 뭐하냐? 어, 야, 뭐야? 뭐야? 그냥 공격 카드죠. 초신수 미만. 스카우터? 아, 하나. 좋지 않아도. 사방. 바브러스? 바브러스? 아, 초신수인데. 당장은 초신수가 제일 나은 것 같다. 비카드 한 칸씩 넣은 것도 A카드에 비할 바 못된다. A카드가 짱인데. 부르마 엄마 카드가 제일 효율 좋은 것 같다, 비카드 중에서는. 카드 확정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전투 없나? 아, 그렇게 좀 만들어주지. 나보고 맥스 카드 버리지 않았나요? 아니겠죠? 착하겠지. 미치지 않고서야 그랬겠어? 아래! 역시 아래야. 아래는 배신하지 않아. 거의 피콜로가 아이템 싸들고 가는 기분인데? 템창고야, 템창고. 염나 좋아? 아, 염나 좋았는데 뭐 나왔다 지금. 어, 야, 야, 필요한 거 나왔다. 초신수 제발. 그렇지, 초신수 나왔죠? 돈 되는 거 나왔죠? 상카 빼야죠. 어, 야, 나왔다고? 되게 저렇게 오랜만에 나온다. 야, 대박. 완전 챙겨갔다. 14원. 바브러스? 바브러스. 개왕? 야, 갑자기 확 봤는데? 그리고 다들 아셨겠지만 오늘 프리저 2단계는 글렀네요. 초신수. 어, 달콤해. 개왕 나온 거 너무 좋다. 이거 맥마 카드 버려야 된다, 이거는. 아, 큐이 보고 큐이 죽일 뻔했어. 나쁘지 않아. 어제 여기까지면 카드는 인간은 다 마친 것 같은데? 신용이 안 나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긴 한데, 신종 없이 깰 것 같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2단계부터 약간 진심 아닙니까? 전투력도 막 두 배씩 올리잖아요. 아, 막 올리잖아요. 2단계 배신부터? 싸우다가도? 만화에서도? 계속 진심인 것 같아. 카리님 없다나? 덴데도 없는데. 덴데 줘. 야, 이거 비카드까지 사고 가겠는데? 신용 못 모아서? 오늘 신용 모아야 돼. 카린 부족하다. 신용 나와야 된다. 마지막에 쓴 게 너무 타격 크다. 나름 아끼다는 거 아꼈는데. 솔직히 프리저는 썼어야 됐어, 인간적으로. 프리저에 안 쓰면 프리저가 마지막 쓴다, 씨. 프리저한테 안 쓰면 누구한테 써? 부르마! 예스! 부르마 없었죠? 엄청 잘 나왔고요.
조기원참은 충전됐고 이미. 아, 다 됐고. 스카우트 살짝 필요 없잖아 이제. 하지만 신용은 필요하다. 신용 내놔라. 신용은 필요해. 신용 내놔. 아, 선두. 그렇지. 아, 천두사니? 나압 저렇게 나오니? 마카도도 필요하네 생각해보니까. 하지원 가려면은 베이스 카드가 필요가 없네 솔직히. 백스 카드 있는 게 낫네. 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베이스도 쓰긴 할 거니까. 아, 그딴 건 됐고 신용이나 내놔. 신용 줘. 신용 신용 내놔. 신용. 나 내가 원하는 거 오직 신용뿐이야. 그렇지. 제발 줘주세요. 아, 미친 게임 진짜. 쓰레기 게임. 개똥 게임. 자극적이었어. 순간적으로 놀랐어. 모았다. 모았다. 신용을 모았으니까 방종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방종입니다. 뿅.